아나나 비육한자는 어떤 사람이냐? 비비입니다. 급히 그 코를 이렇게 움켜쥐어서 코를 이렇게 딱 이렇게 누질러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면 누지른 것이 오래되어서 피로가 되면은 곧 코가운데 냉척이 들리기도 하고 냉척이 있으면 겨울에는 차가우니까 냉척이 있겠죠. 촉각으로 인하여 통색과 허실과 내지 그와 같이 내지 모든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의 기운을 분별 가나니 통색이랑선 코어의 냄새가 소통되는 것을 통이라고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는 것은 색이죠. 질식하는 것도 숨을 못 쉬어서 질식도 하지만 코도 쾅 막히는 거예요. 연기를 그냥 무슨 저 탄산가스 많이 마셔보면 말이죠. 그렇게 되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고 추는 나쁜 냄새라요. 하여 코와 및 피로가 함께 이 보리의 징발로 상이다. 통과 색두 가지 망진을 인하여 아까와 똑같죠. 비입은 자 코는 통색이죠. 아까 동전같이 듣는 것을 바라여 그 근과 경계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진상이란 통색 향취죠. 통색 향취 따위를 들어키는 것을 훈문성이라고 이름하나니 맡을 후자요 후각이라고 하는 맞는 성이라고 이름한다. 저기를 보더라고 쳐다보니 더듬기만 좀 바람 좀 통하면 얼마나 좋아. 통색 두 가지 망진으로 인하여 듣는 것을 바라여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진상을 들어키는 것을 훈문성이라고 이름하나니 이 듣는 것이 저 통과 색두 가지 티끌을 떠나면 필경의 자체가 없느니라. 아까와 똑같습니다. 마땅히 알라 이 듣는 것은 여기서 무는 후각입니다. 후각도 코도 냄새를 듣는다 합니다. 문행이란 말을 합니다.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죠. 문행. 관음, 문행.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소리는 보는 건데, 아니, 소리는 듣는 건데, 소리를 본다고 하지요. 관음이라고. 또, 냄새는 맡는 건데, 냄새도 듣는다고 하잖아요. 듣는 것이나, 맡는 것이나, 사실은 다 같은 거요. 만져본다, 말해본다, 들어본다, 생각해본다, 또, 것이 저, 맡아본다, 맛을 본다, 다 본다로 통하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그 자체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고 견문이 둘인 것 같지만 그 근본은 하나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니까 머리통으로 다 들어가죠. 보는 것도 머리통에 또는 듣는 것도 머리통에 다 있죠. 머리통 하나에서 보는 것도 듣는 거, 코 뭐도 맞는 거또 혓바닥까지 다 있죠. 그놈이 이제 목으로 이렇게 해서 오장이 다 있지만은 그게 한 통속인데 그게 한 통이 뭐냐면은 일성이라요. 일성에서 육각을 해요. 하나의 마음자리가 여섯 가지 육각을 하지요. 육각이란 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각이 보고 듣고 그런 거죠. 시각, 보고 듣고 듣는 것은 청각, 후각,
그런 모두 일성이 육각을 하기 때문에 일성 그 자리에서 보면 뿌리가 하나 아니요? 같은 거요. 동성동본이구만요. 성도 같고 본이 같아요. 동성동본이요. 일성이 육각을 해요. 육각이란 말은 잘 모르죠?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걸 육각이라고 해요. 육각이 본각이죠. 본각에서 육각을 하지요. 본각이 바로 일성입니다. 본각은 뿌리가 되고 육각은 지말이죠. 본각은 뿌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게 육각이요. 보고 듣는 거. 여기다 다 적어야. 이제는 이제 하나씩만 적지. 지각에서 청각, 후각, 미각. 그거 육각인데, 육각은 이제 근본이 아니고 지말이요. 뿌리에서 이제 가지와 말단으로 여섯 갈래로 여섯 개가 또 나왔어요. 육근하고 육진하고 합하면 열둘이죠. 그래서 1년도 12달이면 한 해가 다 마무리되죠. 마땅히 알라 이 듣는 것은 통색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무슨 과정이냐 하면 듣는 것이 맞는 것이 그 말이오. 통으로부터 소통함으로부터 후각이 왔다면 막힐 때는 듣는 후각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막힌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막힌 것으로 인하여 후각이 있다면 소통할 때는 후각이 없습니다. 들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의 그런 촉감을 발명할 수 있겠느냐. 발명이란 말은 안다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죠. 그 전에 저옥의 발명이란 말이 나왔었죠. 제가 또한 이렇게 발명을 하니 마음은 속 내장에 있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발명과 같은 말이죠.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악취, 악취라는 취자요. 향은 좋은 그냥 냄새고 쌀 냄새는 좋은데 똥 냄새는 나쁘죠. 밥 냄새는 구수하게 좋은데 밥 냄새는 향이고 향적이고 그것이 이제 부패되면은 썩은 냄새는 똥 돼가지고 똥 구린내 영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으면 냄새도 고약해요. 사람 마음이 벌써 썩어버리면 범부 중생이 돼가지고 고약한 냄새, 고약한 짓만 하고 고약한 생각만 하고 고약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를 풍기죠. 유취말년을 하죠. 그런 취자라요. 만약에 또 후각이 근으로부터 생겼다고 한다면 근은 코지요. 코로부터 비근으로부터 생겼다면 반드시 통과 색, 소통과 막힘이 없다면 이와 같은 듣는 자체가 채자로 되기도 하고 기틀기자로 되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본래 자성이 없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근, 코로부터 그러한 통색 향취가 나온 것이 아니다. 후각이
소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다 말이죠. 열애장 요진열성으로부터 생겼다는 그 말이죠. 만약에 또 후각이 허공으로부터 생겼다면 이 후각이 스스로 마땅히 너 코를 돌이켜 맡을 거라고. 코가 코를 못 맞죠. 눈이 눈을 못 보고 귀가 귀를 못 듣고. 그런데 귀는 귀 속에 소리 나는 것도 듣기는 하죠. 그러니 귀가 제일 좋아요. 육군 중에. 육군 중에 그래서 이근원통 반문 공부가 제일 좋은 게 육군 중에 가장 공덕이 아주 그 성이 가장 좋아요. 성능을 능엄기에서는 공덕이라 했죠. 800공덕, 1200공덕. 이 성능이 귀가 어떻게 좋으냐면 귀는 귀 속에 소리가 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소리가 안 나고 고요한 것도 들을 수 있고 시끄러운 것도 들을 수가 있죠. 눈은 건데 눈 자체 못 보죠. 거울 대놓고나 볼까 말이죠. 그래서 이 반문 공부가 가장 좋은 거라요. 반문. 돌이켜 듣는 공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듣는 거. 반문 공부가 육군 여러 가지 그 공부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다고 능엄경에서 밝혔죠. 그래서 반문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묻는 것도 반문이지만 나 자신을 갑돌이라고 불러놓고 자기가 갑돌이 너 지금 잘하나 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다가 반문하죠. 그와 같이 돌이켜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소리 듣는 그 마음을 돌이켜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소리 듣는 이게 반문 공부죠. 그러면은 관심이죠. 달마의 관심이 바로 그거 아니오. 관심 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달마가 말씀하신 관심이 바로 그런 거죠. 마음을 관하는 그 하나의 법이 육도 만행 여러 가지 행을 총섭한 거예요. 관심이라 해요, 바로. 반조 자성이란 말이 있죠. 반문 공부가 바로 반조 자성이라 해요. 반조 자성을 또 달리 말하면 효광반조라고 하지요. 효광반조, 내가 같은 말이에요. 효광반조나 반문 자성이나 반조 자성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반문 문성이라 한 것도 똑같고. 그러므로 알라 비비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고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말이죠. 아닌 것은 그렇다니까 아니라고 했고 열애장 묘진여성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밝히죠. 절대적인 존재 아니오. 열애장 묘진여성이 다 한 거요.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는 것.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코가 듣는 것이 아니고 뭐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열애장 묘진여성이 코와 눈과 이 물체를 통 물체에 대해서 보고 듣고 가는 거죠. 아나나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이제 서립이라요. 서립 혀로서 입술을 핥아서 핥을지 입술 문자 자기가 입술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달콤하죠. 그런데 어찌다 필요하고 좀 사람이 아주 그 병이 든 사람은 여기 핥아 보면은 쓴내가 나죠. 쓴맛이 납니다. 익히 핥아서 오랫동안 핥아가지고 이 설근이 혀가 하여금 피로케 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병이 난 사람 같으면 곧 쓴맛이 있고 입맛이 쓰다고 가죠. 병남은 피로에 지쳐도 입맛이 쓰죠. 침이 그냥 바짝바짝 빨라가지고 쓰디 써요. 병이 없는 사람은 곧 달콤한 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뽀뽀한가 봐요. 뽀뽀도 달콤한 촉감 때문에 하겠죠. 달콤한 것과 미쓴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설근이 부동할 때 혀가 가만히 움직이지 아니할 때 담담한 성이, 그러니까 담성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도 또는 달지도 않는 맹물과 같은 그런 싱거운 담담한 그런 성능이 항상 존재함을 밝히나니 나타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선할 때는 혀를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뱀같이 혀를 하면은 망상이 더 많아져요. 눈을 많이 깜작깜작 한 사람도 망상이 많고 혀를 자꾸 낼롱낼롱 한 사람도 생각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참선할 때는 이 혀 끝을 입천자다 딱 붙이고 입을 다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참선을 화두를 들든지 염불할 때는 속으로 염불하면 혀를 가만 놔두고 소리내서 하면은 나무함이 답을 하니까 이 혀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를 안 내고 하면서도 좋을지만 안 하면 그게 공부는 더 진짜 되기요. 사람이 좋으니까 고성연부를 하죠. 소리를 높이 해서 좋을지 말라고. 정말 좋을지만 안 한다면은 소리를 내지 않고 연부를 하는 것이 진짜 연부를 해요. 그러면 화두 되는 것이나 뭐 비슷하죠. 그래서 혈근이 부동할 때는 담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겸하여 혀와 및 피로가 함께의 보리의 징발로상이니라. 직시하여 피로가 발한 그런 모습이다. 보리의 징발로상으로 설입이 생겼다 그 말이죠. 달고 쓰고 또한 싱거운 두 가지 방진으로 인하여, 얘기는 세 가지 같은데 두 가지죠. 예? 첨고는 하나로 본 거요. 병이 난 사람은 쓰고 병이 없는 사람은 달고 하니까 그 첨고는 하나로 보고 다음까지 다음은 이제 또 하나로 보고. 아까는 명암 그랬죠. 명암 두 가지 또 다 두 가지 쓱 말했죠. 눈에 대해서는 명암을 말했고 눈이 보는 대상물은, 귀에 대해서는 동정했고 또 그 다음에 통색을 말했죠. 통색 코는 코가 이제 냄새를 맡을 때는 통이고 냄새를 안 맡을 때는 색이고 통색.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예? 첨고담.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요렇게 옆으로 접버렸어요, 내가. 예? 그래서 둘이요, 이것도. 첨이나 고나, 이건 같은 거예요. 이게 첨담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담이나. 그게 두 가지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침입이 나오죠? 침입은
이합이고 떠나고 합한 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의임 나오죠. 이건 의식이죠. 의은. 그러면 다 두 가지 쓸 이렇게 말한 거죠. 밑에 것은 작용을 좀, 밑에 것은 작용이 덜한 거죠. 동과 정, 모두 색, 이렇게, 이런 것은. 위에 것이 더 작용을 많이 하죠. 밝을 때 잘 볼 수 있고, 소리가 날 때 잘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와 같이, 마음이, 의식이, 의근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합이라는 것은 몸의 촉감이, 몸에 가까이 붙어야 촉각을, 접촉이 돼야 촉각을 알잖아요. 이것이 접촉이고, 이건 떠나버린 거고. 떠난 것은 접촉이 되었다가 접촉 안 되는 경우를 이합이라고, 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와 다모 두 가지 망진을 인하여 아는 것을 바라여 그 근과 경, 근경은 가운데 있어서 이 참고 따위, 참고담 진상, 그러한 진상을 들으키는 것을 맛을 아는 성능이라고 말을 하나니 이 맛을 아는 성능, 미각이죠? 미각입니까, 지금? 미각이 저 참고와 여기다 분명히 됐잖아요. 참고는 하나로 봤잖아요. 참고와 및 담, 담담한 그 두 가지 그 미진을 떠나게 되면 필경의 자체가 없느니라. 불경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했죠. 유교 같은 데는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육근, 육진 같은 거, 뭐, 18개 같은 거. 불교가 굉장히 인도의 그 인도 철학자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본 거예요. 심리철학, 정신철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그러니까 공명철학이 노장철학만 보다고, 노장철학이 인도철학만 보다고, 인도철학이 불교철학만 보대요. 불교철학에서도 소승철학은 대승철학만 보다고, 대승철학도 일승철학만 보대요. 일성철학이 최고죠. 지금 능엄경 같은 건 일성철학이요. 능엄경, 하엄경, 법화경, 원각경, 귀신론. 우리는 가장 제일 좋은 것만 지금 하고 있죠. 노란자만. 이와 같다. 아나나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쓰고 또는 담담한 것을 맛보아서 아는 것이 맛볼상자 달첨자, 단 것과 쓴 것에 온 것도 아니며, 그런 미각이 첨고에서 단 것과 쓴 것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한 담담함에 인하여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설근에 나온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약에 미각이 첨고에서 왔다면, 달고 쓴 데서 미각이 왔다면 담담할 때는 그 아는 미각이 없어지리니 어떻게 담담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만약에 또 담담한 데서 미각이 나왔다고 한다면 달적에는 곧 그 미각 아는 것이 없어질 것이니 어찌 달고 쓴 두 가지 모양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또 혀로부터 설근으로부터 미각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달고 싱거운 것과 미쓴 그런 미진이죠. 그런 미진, 진이 없다면 이 맛을 아는 설근이
그니 본래 자성이 없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허공에서 또 미각이 나왔다고 한다면 허공이 스스로 마설범이라 너 입으로 아는 것은 아닐 거고 또 허공이 스스로 미각을 스스로 알거니 어찌 너 설입과 관계가 되겠느냐. 너 설입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설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본래 열애장 묘지녀성이다 말이죠. 진짜를 다 놓았죠. 이것은 육진에서 둘썩둘썩 해가지고 12진이 나왔죠. 이건 책진이고 또 이건 성진이고 이건 색성 향진이고 미진이고 촉진이고 이건 법진이라고 하죠. 마음에서 선악 시비 따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멸심으로 의식 의건이 작용하는 법진이죠.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보통은 집약하면 두 가지로 봅니다. 진. 지금은 요 분필가로 봐요. 백진이죠. 분진. 핵실험하면 핵진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진이라 진. 진은 조치를 못해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을 지키는 작용이 노동을 하는 작용이 있죠. 진이 들어서 이런 육진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12진이고 이렇게 하면 육진이죠. 육진이 들어서 오염을 지켜요. 마음이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데 본래는 어린애들 것이 때가 없는데 먼지가 끼면은 때가 되어가지고 몸이 더러워지죠. 오욕해야 되죠. 옷도 이렇게 빨아야 되거든 지금. 더러워지니까. 먼지가 끼어서 더럽잖아요. 그냥 먼지라 해서 오염시키는. 그러니까 육진경계가 육진이 우리 본래 순수이성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오염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진이라고 했고 먼지 끼면 더러워지잖아요. 또 요동하죠. 먼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요동하잖아요. 방 안에도 이거 햇살이 비치면은 먼지가 많이 막 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흔들리는 거. 그와 같이 육진경계가 본래 부동한 본래 요동이 없는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요. 견물생심하지요. 물건을 보면은 공연식 유혹을 받고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요동하는 작용이 있어요. 근은 육근은 육근은 발생하는 작용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생겼다지요. 번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분별심이 발생하가지요. 눈이나 귀나 코나 육근으로 말미암아 발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과 번뇌 마음 이 심리 상태가 자꾸 더 증가해요. 증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작용 장난에 의해서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마음이 막 들뜨고 막 마음이 온갖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참 몹시 까불죠. 마음이 까불하대요. 키로 이렇게 뭐 까불듯이 막 까불어요. 잘 까부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배우들 거 잘 까불어야 소리도 잘하고 뭐 몸짓도 잘하고 잘 까부는 사람이 인기 있잖아요. 그런 까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중생계는 전부 다 저런 오염이나 어동이나 그런 것이 바로 근으로 말미암아 근의 발생과 징장의 힘이 큰 역할을 하죠. 그것을 초월해 버리면 본래 청정하고 정멸하고 담담하고 무념 생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죠. 무념이 되면 바로 부처의 마음자리에 합치가 되잖아요. 개합되잖아요. 일념불생 전체입니다. 한 생각이 나지를 아니하면 그 도 전체가 나타나요. 대도가 다 나타나요. 아까 말드니까 대도직지가 뭐 신문에는 10번이 되었고 베스트셀러에 벌써 판매량은 11번이라고 하니 학술책으로는 최고 아니오. 지금 성적이 다른 것은 다 소설들이거든. 그 책 많이 나가는 게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매스컴을 타니까 대도직지가 인기가 있어요. 그게 대도가 바로 전체 아니오. 한 생각이 나지를 아니하면 전체가 나타난다만. 육근이 자동 피운 차라 육근이 겨우 움직이면은 구름이 가려움을 입어요. 우리 중생의 육근, 눈, 귀, 코, 육근이 겨우 잤자 겨우 움직이기만 하면은 먹구름이 밝은 태양을 가리우듯이 벌써 가리움을 입어요. 잤자 겨우 잤자 장졸 수재가 도깨치고 오도송에 저 개송이 나옵니다. 그전에도 한번 썼어요. 여러 번 써도 기억이 남지요. 그래서 근과 진 그런 것이 전부 다 마음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유탕하게 만들죠. 흘러가게 만들고 정신을 그냥 흐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무념무생이 되어버리면 생각이 없고 잡념을 초월해서 무념이 되고 또는 그런 생각이 안 나면 무생법인 무념무생이 되어버리면 뭐 그대로가 성불이라. 무념무생은 아주 참 무념무생의 여단역이야 이렇게. 무념 무생 직하성불이라. 이게 도노법이거든요. 도노에서는 무념무생을 말합니다. 도노성불한 거 단박에 성불한 것은 무념무생 생각이 잡념을 초월해서 생각이 없고 생각나는 것이 없어지면 직하에 당장에 바로 직하에 성불한다는 거. 이런 도리에서 도노성불을 말합니다. 도노성불 단박에 깨쳐가지고 성불하는 것. 성불하기 참 쉽잖아요. 생각만 딱 그냥 무념무생만 되어버리면 단박에 성불이니까 말이야. 잡념 번뇌가 그냥 일시에 다 소멸되니까 그만합시다.